엄청 시큼하다. 커피 맛이 아니라 이 과일 향만 엄청 진하게 나는데. 맞다, 그렇구나. 그 게이샤 커피가 그렇대. 이게 커피라고 하기보다는 과일차라고 하는 게 맞을 정도의 맛이 나는 게 게이샤 커피가 맞대. 이거 되게 싼 거야, 그러면. 요즘 드물게 커피 맛이. 여기 사장님 커피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기 게이샤 커피를 한다고 메뉴판에 보니까 있더라고. 원두 자체가 희소성이 있어서 게이샤 커피로 만들어내는 품종의 커피 이 생두가 많지가 않은. 다른 커피 한번 시켜서 한 잔만 모르겠다. 거기 산판에 올라가고 이제 쓰고 가는데 그 작업 다 할 때까지 일본 사람이 내 방에서 살았어. 그 일본 사람하고 내가 친해졌는데 일본 사람이 커피를 가져와서 갈아 먹는 거야. 그때 당시 스톰프 타고 10cd 한글 한 잔 물어주는데 이제 있는 동안 한 잔씩 주니까 마시다 보니까 봄에 한번 오고 가을에 한번 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한 3년을 갈아왔는데 이 커피 맛을 내가 알게 된 거야. 자기들이 커피를 볶아가지고 가져와서 여기서 그때 가는 게 있었어요. 빨갛게 플라스틱으로 된 게 내가 들고 왔더라고. 그걸 내가 하나 구해놨. 이것도 맛있네.